과연 첫 마주침을 어디로 했을까? 제가 고심 끝에 고른 아주 멋진 인싸의 장소입니다. 인싸? 네, 이쪽입니다. 아, 여기예요? 네, 우린 한층 위로 올라가면. 아, 그래요? 분위기가 좋은 곳이니까요. 우리 한번 가볼까? 가시죠. 오호. So much, so much, and you know somebody too much, too much. 어때요 분위기? 아니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여기가 약간 이제 첫 만남에 뭔가 조금 뭔가 썸남 썸녀 이런 분들이 좀 오기에 조금 너무 좋은 거 같아. 약간 덜 친해진 사람들이 그쵸, 오기에 그쵸. 좋은 네, 네, 네. 그런 공간인 거 같아. 이게 또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음식이 또 맛이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나 아무거나 고르세요? 아 진짜? 에이, 진짜 이거는 뭐 의진 씨가 사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 오늘 이걸 괜히 메고 온 게 아니에요. 아까 오락실에서부터. 이거 네. 매직콜이네. 아, 그럼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좋았어. 저희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일단 비프 플레이트 가고요. 비프 플레이트,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비프 플레이트 가고요. 스테이크 피자, 50cm로. 스테이크 피자, 오케이. 예. 샐러드는 리코타 치즈를 또 먹어야 되거든요. 아, 리코타 치즈, 오케이. 네, 네. 오늘 등골 빼고 갑니다. 네. 오늘 여기 주방 빼고 갈게요, 예. 랍스타 올라간 거. 랍스타. 요즘에는 로제가 대세인 거 알죠? 아, 로제. 랍스타 올라간 이 로제 파스타. 선생님 빨리 주세요. 홍기증 나요. 배고파요. 홍기증 가지나요? 네, 홍기증 나요. 빨리 주세요. 너무 꽁 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감사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식전빵. 아, 일단 운치 있게. 자, 이거 물티슈. 자, 물이 없네. 스포지처럼 아주 그냥 물을 흡수하네. 요거지. 맛있겠다. 먹어볼까요? 전화드릴게요. 오일과 버터? 꿀과 버터? 아, 물티슈 했는데 손으로 먹어야죠, 식전빵은. 아, 그래요? 선생님. 야, 이거 손 닦아놓고 딴 갔다 왔네. 이 손은 어디다 먹으려고 이걸. 에이. 따뜻해, 빵. 따뜻해요. 오, 역시. 맛있다. 폭신폭신하다. 너무 맛있다. 에피타이저 좀. 랍스타 So you met someone who set you back on your heels. Goody goody. So you met someone. 먹어보도록 할까요? 샐러드 먼저 손을 이렇게. 예, 그럼요. 원래 의지 씨는 어떻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저요, 전 바로 메인으로 다가가서 메인으로 끝나는 스타일이에요. 예. 아, 그래요? 매매 스타일이에요. 아, 예. 그래요? 매매 스타일이네. 예, 아이고. 한 모금을. 아, 그렇게 큰 짠입이야, 아니에요. 진짜 쌀밥인 줄 알았어요. 네, 이 정도는 해야 치즈 좀 먹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입가심으로 치즈 샐러드를 먹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응, 맛있어.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도 맛있어요. 바로 저는 메인을 한번. 와. 색깔 보소? 와,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살이 그냥. 랍스타 알죠? 랍스타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게맛살 나는 거. 게맛살 맛 나는 거. 뭔지 알죠? 소고기 맛은 아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게맛살 맛이겠죠. 같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나는 얼큰한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모든 음식에 청양고추를 같이 곁들여 먹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라면 끓여도 약간 고추. 아, 청양고추 한 두 개 넣어야죠. 두 개를? 풀로. 네, 두 개 풀로 잘라서. 두 개. 내가 그때 그거 먹으면 제 땀이 한 2리터는 날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저 땀이 많이 나요.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또 맛있는 걸 못 느끼다니 아쉽다. 집에서 혼자 화장실에서 먹어야 돼요. 네, 샤워하면서 먹던가. 너무 맛있다. 어때요? 면을 먹어야 이 맛에 진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맛도 안 나온다. 그 정도라고? 아, 너무 맛있는데?
이 정도 매운 건 괜찮아요. 싹싹 긁어 먹어야지. 진짜 내 스타일이다. 완전 매콤한데요? 어 뭐야? 진짜 커. 와 근데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약간 신피자인데. 아 저 처음에 그때 검은색이 그릇인 줄 알았어요. 약간 그리고 이렇게 짝지 생각 이렇게 안에만 보고 이것까지 피자 없네. 대박이다. 와 근데 이거 한 입에 들어갈라나 이거? 맛있겠다. 아 그래 저렇게 먹는 거구나. 어때요? 어 소리 봐. 신선해. 맞아요 신선해요. 진짜 신선해. 사실 이런 피자는 어디서 맛이 갈리냐면 도우에서 갈리잖아 도우. 입에 딱 넣는데 도우가 쫄깃해. 반죽이 너무 잘 돼 있어. 잘 어우러져서 그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뭐 100cm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해주세요. 저 먹게. 말 좀 해주세요. 예, 네, 제가 할 테니까 류지 씨는 먹고 있어요. 먹을게요. 와! 와, 이거 뭐야? 어, 어떡해. 자, 썰어드리겠습니다. 아, 소리! 오! 소리! 오 마이 갓! 미디엄 레어야. 어떡해. 미디엄 레어야. 피키 봐, 어떡해, 이거. 원래 첫 고기는 아무 수습 없이 먹는 거 알죠? 어,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첫 고기는 그렇게 가야 돼. 어, 같은 고기 스타일 좋아. 고기 본연의 맛을 느껴야 돼요. 아는구나. 우는 거예요? 어이구야, 이런. 이게 진짜 맛있으면 이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진짜 맛있다. 기다려봐, 난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어 지금. 진짜 레알, 이거 레알이야. 미안하다, 좀 먹을게. 진짜 맛있다. 오늘. 그게 딱 입에 넣자마자 입안에 육즙이 쫙 퍼진 입안 가득 채워. 와요, 이게 진짜 너무 쫄깃한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제 조금 더 익혀서 드시는 맞아요. 점점 익어가니까 점점 익어가서 먹어도 되고 매력 있네. 매력 있네. 스스로 소스도 어울리고 그냥도 어울리고 소금에도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의진 씨 우리 이제 좀 밥도 먹고 친해졌는데 슬슬 호칭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아 그러게요. 지금 계속 시시거리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해. 네. 의진 씨 나이가 어떻게 저요?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89이라고. 네. 저는 90인데 예, 90 빠른이에요. 그래서 아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몇 월생이십니까? 아, 제 2월입니다. 그래요? 어, 잠깐만 몇 월? 저요? 네 저 10월이요. 10월 8, 9, 10월 어, 네. 잠깐만 그러면 네 달 차이? 그러네요. 그러네. 아, 저는 편한 대로 할게요. 저는 진짜 상관이 없어서. 아, 진짜요? 네. 어, 그러면 혹시나 나중에 내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누나 하고 싶어요. 왜 요성아? 왜 누나를 하고 싶은 거야? 저는 누나 하고 싶어요. 아, 누나요? 나중에 내가 불리해질 수도 있잖아, 뭔가. 뭐가 불리해? 조금이라도 누나면 뭔가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누나 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나니까 이거 싸요. 예? 누나니까 이거 싸요. 아, 저 약간 누나한테 막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저요? 네. 아니, 저 예의 따뜻하게. 그죠? 하는 스타일이죠. 그럼 전 누나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나로. 네. 누나로. 정신정리. 누나로. 나를 의진아로 하는 걸로. 그럼 대신에 이렇게 해요. 누나니까 말 편하게 해줘요. 오늘로써 약간 말 편하고. 예. 그래. 편하게 하자. 표정까지는 왜 그런 거야? 야,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데 표정까지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도 반말을 할 거니? 아,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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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편하게 앞으로 말을 놓을까? 놓자! 놓자! 그래. 아 오늘 첫 번째 마주침이 너무 대만족인데? 좋았어? 완전 좋았어. 진짜 다행이다. 너무, 진짜 다행이다. 너무 푸짐하고 행복하게 먹은 것 같아. 눈도 즐겁고 건강도 챙긴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장소는 내가 또 준비했지. 준비했어? 어,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어. 너 가면 살짝 후회할 수도 있어. 기대한다. 어,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짝 후회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가보자. 가? 오케이.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나 죄송해 누나.
친구 먹었으면 좋았을걸.